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 저의 보문청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는 보문은요, 바로 울트라맨 다이너. 그 중에서도 거치 암즈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문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거치 암즈 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거치 암즈 세트는요, 울트라맨 다이너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울트라맨의 무기를 이렇게 암즈 세트, 암즈니까 무기죠? 무기 세트를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게 만든 장난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울트라맨 다이너고요. 여기, 이거는, 자, 무기가 나와 있는 무기 세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울트라맨 다이너, 거치대원의 전용 무기 세트, 모두 수납 가능. 자, 여기에 슈퍼 거치라고 써있죠? 자, 여기에는, 자, 울트라맨 다이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울트라맨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무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가방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옆에 모습 보겠습니다. 옆에 모습은 거츠 암즈 세트라고 써 있습니다. 거츠 암즈 세트. 울트라맨 모습이 나와 있고요. 위에는 울트라맨 다이너 거츠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츠 암즈 세트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울트라맨 다이너. 자, 그리고 밑에는요, 뒤에는요, 자, 거치 암즈 세트에서 여러 가지 세트 내용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한 장 있고, 이렇게 가방이 있고, 블라스터, 거치 블라스터, 미사일 B, 거치 대원 통신기, 거치 대원 배지, 미사일 A, 리플래셔라고 써 있습니다. 놀이 방법은 가방 연 다음에 거기서, 미사일 A와 B를 합친 다음에 여기다가 합치는 게 아니구나. 야, 미사일 A를 넣고서 발사도 있고, 발사할 수도 있고, B를 넣고서 발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통신기는 이렇게 열면은, 자, 시계 모양 통신기라 이렇게, 통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배지. 여기 가슴 부분에 달면은, 자, 거치대원 배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자, 츠브라야 프로덕션에서 만든 울트라맨 다이너 영상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2006년도 6월에 만들어진 게 들어왔고요. 반다이에서 만들었고, 반다이 코리아에서 수입했고, 한빛소프트에서 판매했습니다. 자, 중국제고요.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중국제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고요. 자, 이 울트라맨 다이너는 2007년도에, 자,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 울트라맨이 지구를 지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개봉되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미사용이에요. 이 반다이 특유의 빡빡한 빈틈이라고 전혀 없는 그런 박스인데요. 자, 그러면은 박스 크기를 한번 안 맞네요.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크기는요. 자, 박스 크기는 가로는 약 28.5cm고요. 세로는요, 약 23cm입니다. 정확하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에 내용물 보겠습니다. 자, 내용물이 이렇게 박스에 또 한 번 쌓여 있고요. 자, 실용적이지만 아주
창고 물류 비용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그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다이입니다. 자, 그럼 이걸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꺼내면 됩니다. 짠! 자, 보시면요, 이렇게 거치 안주 세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하얗게 된 가방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양쪽 있는 버튼을 양쪽으로 넘겨주고 위로 올려주면요,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짠! 아까 전에 사진에 봤던 거랑 똑같네요. 좋아요. 자, 앞에를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거츠 이글 거츠 버츠 딕 거츠 슈페리어 알파 슈페리어 코너리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거츠 마린하고 거츠 이글 알파 거츠 이글 베타 거츠 이글 감마가 써 있습니다. 거츠 베이스 거츠 베이스 까드룸이라고 써 있고요. 거츠 베이스라는 장난감이 또 있어요. 이거 들어가는 베이스죠. 자, 여기는 저기 여기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진짜 컴퓨터 그래픽을 프린트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츠 암즈 세트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투명한 자, 세워놓고 할게요. 위에는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데요. 자, 테이프로 되어 있는 관계로 꺼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티커도 있고요. 스티커는 달랑 요거 하나네요. 자, 스티커 그리고 안에 내용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츠 암즈 세트. 여기는 블라스터, 배지, 미사일 B, 미사일 A. 자, 리플래셔. 여기는 거츠 대원 통신기입니다. 자, 한번 테이프를 뜯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총을 꺼냈고요. 미사일 꺼냈고요. 미사일 B도 꺼냈고요. 미사일 A에 끼우는 것도 꺼냈고요. 리플래셔. 이런 반다이는 이런 뭐랄까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을 내놓기로 유명하죠. 같은 장난감인데도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많이 많이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신을 해야겠죠. 통신을 하니까 배지부터 타겠습니다. 배지. 배지 타겠습니다. 체크. 자, 배지 달았고요. 그 다음에 손목시계. 손목시계를 찾겠죠? 손목시계를 찰 건데, 아이고, 손목이. 자, 아주 뻣뻣한 재질이라서
아, 이럴 수가. 제 손목에서는 맞지 않는 건가요? 아, 이럴 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에다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충격이야. 빠졌으니까 다시 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손가락에다가 끼운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통신기를 끼웠습니다. 그럼 손 사용해 볼까요? 열려라 오바. 12시라 써 있네요. 여기는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 화면이 뜨는 거죠. 여기는 이 화면. 쭉쭉쭉. 삥, 삐빅삐빅삐빅삐빅삐빅삐빅. 자, 이렇게 갖고 노는 거고요. 한번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크기는요. 세로 19.5cm, 가로 4.3cm 되겠습니다. 4.2cm. 아니네요. 3.8cm네요. 3.7cm. 자, 그리고 배지는 가로가 9cm, 세로가 5.9cm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A는요. 자, 합체한 모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따로따로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로는 8cm, 세로는 7.7cm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사일 A. 아, 미사일 B인데요. 미사일 B. 7.6cm 되겠습니다. 자, 가로는요. 3cm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레셔는 세로가 13.8cm, 가로는 3.3cm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은요, 16.5cm, 가로는 7cm, 세로는 12.2cm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작동해볼까요? 일단은 울트라맨 이것까진 끼웠고, 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미사일 변신부터 해야죠. 리플레셔 변신! 쭈잉! 울트라맨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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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슈. 자, 울트라맨 얼굴형이 나와 있는 울트라맨 리플래시입니다. 자, 변신기인데요. 울트라맨 얼굴 모양 있고 이렇게 밀면은 여기서 황금색 봉이 나오네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또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자, 윗모습은 이렇게 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건전지나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뺏지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대원 시계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 삐빅삐빅 뚝뚝뚝뚝 우잉. 이번에는 총을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미사일 A, 미사일을 여기다가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딱 소리나고 끼워지죠? 이 상태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발사해볼까요? 자, 이런 총 종류는 절대로 사람이나 동물한테 쏘면 안 됩니다. 발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발사! 오! 봤어요? 엄청 빨랐어요. 자, 이번에는 미사일 B를 한번 넣어놓고 싸우겠습니다. 미사일 B 장착! 발사하겠습니다. 3, 2, 1, 0, fire! 와, 엄청 빨랐어요. 자, 이렇게 총의 모습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앞모습, 실제 총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많이 다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 장난감 거츠 블라스터였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타입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거츠 블라스터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미사일 B는요, 이렇게 앞모습 육각형이죠.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A는요,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울트라맨 다이너에나요는 자 거치 대원들의 그런 변신하는 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뭐랄까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불빛이 난다든지, 물론 리플래셔 DX 버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건전지가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역시 약간 갖고 놀기용으로 건전지 없이 노는 용이기 때문에 자 없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집 포인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장점 방금 얘기했죠? 제가 지금 정리를 하냐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아, 단점도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이상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남자인가 봐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 3D 포인트는요, 울트라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또 관심이 없고요. 하지만 울트라맨은 그런 뭐랄까 고정 팬층이 아주 두꺼운 두터운 그런 시리즈죠. 그래서 울트라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거치 암즈 세트 집에서 갖고 놓으셔도 되고 아이디로 갖고 놀아도 좋은 장난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울트라맨.